그리고 나는 모든 기업인은 이런 거야. 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이 암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지게 비로소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그건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집이서 이제 그 세빵을 얻었는데 그때 50전씩, 한 달에 50전씩 주고 세, 참 낙산 후에 이제 문간빵 세빵을 하나 얻었는데 50전씩 이제 주고 한 달에 50전씩 주고 이제 세빵을 얻었는데 밥은 저녁에 그 방에다가 불을 떼야지 하니까 건행을 해야지 하니까 저녁 한 번만 밥을 해 먹고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저녁에 저,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밥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침엔 찬밥을 먹고 저녁만 한번 더운 밥 먹고 방에다 불을 떼야지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무 조그만 장작 한 단이 10전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밥을 하면은 20전이 되니까 10전만 들여서 저녁 한 번만 하면 그냥 한 달에 300원이 남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저축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버스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차가 오전인데 전차를 타고 댕겨 본 일이 없습니다. 오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이제 신발이 이제 다니까 신발에다는 이렇게 타야 가죽으로다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대서 신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뭐 굉장히 오래 신고 이랬죠. 어쨌든 물론 지금도 제가 담배를 안 피우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 안 피우는 게 아니고 그때는 돈이 아까워서 담배를 안 폈습니다. 배도 안 부르는데 그 연기 퍽퍽 피워서 돈 없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담배를 안 피우고 지금은 뭐 건강에 나쁘다 그래서 안 피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다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참 귀족이나 댕기는 데죠. 그런 거 물론 뭐 뇌동자든 댕길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난 지금도 우리 현대조선이나 이런 데 일태에 우리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그분들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집을 살 때까지는 왜 테레비를 사는 거냐? 그래 그 세입방에 왜 그건 이사할 적에 무거운 데 짐만 가지고 댕겼냐? 라디오 하만 하면 사도 세상 돌아가는 거다 알고 사실 깊은 얘기는 라디오에서도 들을 게 많다. 그리고 왜 다방에 앉아서 배도 안 부른데 훌쩍훌쩍 잘 마시고 돈을 벌이느냐? 아그 다방에 갈때 배가 고프면 우동을 한 그릇 사 먹지. 정말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확실히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그만 전세를 얻고 그 전세가 또좀큰 전세를 얻고 또큰 전세를 얻고 하여튼 서울 주변에 그 모든 데 이제 싼 전세를 얻고 다니다 돈을 맨들여서 첫 번에 집을 하나 샀는데 서대문 형무소 맞은편에 현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 산꼭대기 집들은 다 요즘에 헐어버리고 없대. 거기서 초가집을 하나 샀죠. 뭐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면 첫째 집이 될런지 모릅니다. 제일 높은 데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나는 서울에 와서 쌀가게에서 쌀 배달을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 법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댔습니다. 그거는 왜그 당시에는 이광수 씨가 그쓴 흙이란 소설에 동아일보 장편을 할때 거기 침독해가지고 허숭이처럼 돼가지고 무식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변호사가 되려고 법정통신이라는 그 이제 잡지를 사다 보면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그래 공부한다는 게 일본 법률이죠. 제정 때 일본 법률이니까 일본 법률 헌법 제1조에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라서부터 내려오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불행히 소학교밖에 안 댕겼으니까 검정고시에 가서 낙지를 했습니다. 내가 그 수많은 일본 헌법에서부터는 모든 육법을 외우느라고 외웠는데 그 외운 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낸 교육서, 현대가 낸 교육서를 보면은 배를 맨들여서 한국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자기 은행 돈을 갖겠다고 한게 아니고 당신 나라 선주들은 그 배에 살 돈이 하나도 없어서 세계 시장에 팔아서 세계 선주들부터 낸 이익을 자기한테 갖겠다 그랬는데 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배를 맨들여 보지도 않고 현대가 처음 맨들여 본 사람한테다 배를 주문할 수 있겠느냐. 배를 한국에다 주문할 수, 한 번도 안 맨들여 본 현대에다 주문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을 가져오너라. 증명을 가져오면은 차관에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어렵게 됐죠. 입장을 바꿔서는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맞아. 앞뒤가 사리가 꼭 맞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참 그 지금 생각해도 한숨은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응? 그 5만 분지 일치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굽어지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던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네 배를 맨대 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엉터리를 얘기하면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지 그래도 그 사람이 턱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26만 돈짜리 탱카 두 척을 그 사람이 3,700만 불씩 약 7천만 불에 계약을 해서 그때 우리 돈으로 다 현금으로 다 계약금을 한 13억 탁 받아가지고 외환에다 탁 송금을 하고 계약서 하고 그걸 들고서 영국 정부 딜이 됐으니 영국 정부 옴짝 못하고 차관 승인해 줬죠. 우리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기업을 그 어떻게 그 어려운 걸 해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실전을 치른 군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세계 줄거리를 이루는 모든 과거 사람들 우리는 서양의 역사를 줄거리를 이루는 나폴레옹이 구라파를 모든 것 지배할 지게 그리고 우리는 이 중국의 삼국시대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볼 지게 또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가 밀고 하면서 거기에 모든 사령관들이 쓴 글을 볼 지게 가장 어려운 것은 전쟁이지 전쟁 이외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어려우냐 수많은 부하가 죽어나가고 수많은 참모가 죽어나가고 자기 생명이 촌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외에 뛰고 밤을 새워 일한다 그래도 죽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 수 있고 오늘 진 일을 내일 다시 우리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쟁만 없으면 어려운 일은 없고 우리나라 장래도 우리는 공산군이 쳐들어오는 전쟁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세계 모든 무역장벽 여한 어림이 있더라도 발전해 나갈 거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모든 자기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불구자 아닌다면은 아주 천혜의 혜택을 받고 우리는 가장 사계절이 분명한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향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직하고 좀 더 성실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폐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자기 그 앞날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이 나라는 기필코 온 세계가 부러우는 나라로 번영시킬 걸로 난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항상 이 자성해 가면서 네. 또 미래를 향해서 네. 아주 긍지를 가지고 일해줬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